try to.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레트로파이 한방롬에 이어서 리콜박스를 한번 한방롬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든다기보다는 사용하는 방법이죠. 지난번 사이트에 동일한 사이트에서 리칼파이 리칼이라고 치시면은 리칼박스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중에서 필요한 취향에 맞는 이미지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 요런 이미지를 한번 다운을 받아 봤거든요. 이게 다운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2-3일?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리더라고요. 그거 참조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리 다운받아 놓은 요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언제나처럼 애처를 실행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구워 보도록 할게요. 리콜박스를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SD카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거든요.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완료가 다 되신 후에 라즈베리파이에 SD카드를 넣고 부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전 정신없는 인트로였긴 하네요. 레트로파이보다는 부팅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팅이 완료가 되시면 한글로 나오는데 원래는 프랑스어였거든요. 키 설정은 기존 레트로파이랑 똑같으니까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설정으로 가실 수 있는데요. 프랑스어로 나오더라도 순서는 똑같으니까 첫 번째 시스템 설정으로 가셔서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시는 화면이랑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설정이 있는데요. 컨트롤러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조이스틱을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레트로파이랑 동일하죠. 키를 눌러주시면은 지금 화면과 같이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한방롬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레트로파이랑 키 설정 버튼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ABXY라고 나오긴 하는데 조이패드에 ABXY를 누르면 조금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글로는 단축키라고 써 있는데 요게 레트로파이에서 게임 빠져나가거나 이제 세팅할 때 필요한 키니까 반드시 단축키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이 다 되시면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전 레트로파이랑 동일하게 한방롬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게 없더라고요. 기본적인 설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종료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 재부팅을 한번 해줍니다. 기존 레트로파이랑 좀 다르게 한글로 나오는 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리콜박스 같은 경우에 그 레트로파이랑 다르게 라즈베리파이 말고도 PC라던가 다른 플랫폼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라즈베리파이가 아니라 다른 보드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게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제가 몇 개 해봤는데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레트로파이 한방롬보다 지금 안 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다 돌려보지는 않았어요. 키패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방롬 받으실 분들은 지금 제가 받았던 한방롬 말고 다른 걸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한방롬 세팅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오리지널로 리콜박스를 처음부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